그리고 뭐 이제 컴퓨터가 너무 급하다 하시면은 이제 제가 대안을 좀 생각해 놨는데, 저 죄송합니다 여러분, CPU가 5600X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12월 1일에 선적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이 풀렸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저 선적이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계속 늦어지고 있고 5600X, 5800X, 5900X, 5950X 지금 다 없는 상태입니다. 시장에 보면은 AMD 코리아 측에서 처음에는 뭐 다음 주다 뭐 이렇게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, 이제 와서 이제 공급이 지금은 어렵다. 그 지금 한 달 대기 각입니다, 진짜로.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전달을 받았는데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. 네. 이게 뭐 빨리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들어오면은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, 그게 정말 죄송스럽고 상당히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뭐 그렇습니다. 네. 자, 같이 한번 보실래요? 네, 웬만하면은 이거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한번 봅시다.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은, 네, 나와 있죠. 이 금액 보이시나요? 이게 뭐냐면 그거겠죠. 용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격을 이렇게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정말 화가 나고, 뭐 같은 업계에 있는 입장에서 이거는 뭐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, 이러면 안 돼요.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1-2만원 붙이는 거는 모르겠습니다. 그냥 뭐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데. 이거는 프리미엄이 더 붙었네요. 이것도 프리미엄이 더 붙었고, 5900X는 아니겠지 설마. 예, 이것도 많이 붙었습니다. 이거는 거의 10만원 이상 붙어가지고 있네요. 예, 이러지 맙시다. 예, 당분간은 좀 기다리십시오. 이게 이 금액에 사게 되면은, 그래서 이 금액에 파는 거야 얘네들이. 사다 놨다가 이제 없을 때 이렇게 가격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, 이런 거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. 이런 거 사가지고 될 일 아닙니다, 진짜로. 그러니까 무슨 주식도 아니고. 이럴 때 사주면은 이 금액에 팔아도 되는 줄 알아. 이럴 수는 있습니다. 만약에 난 지금 당장 5600X 프리미엄 추가라도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데는 있습니다. 전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. 그냥 있을 때 정가 주고 사야지 나중에 이게 100% 후회하는 부분이라서. 그리고 뭐 이제 컴퓨터가 너무 급하다 하시면은 이제 제가 대안을 좀 생각해 놨는데, 인텔 거를 한번 볼까요? 사실은 이거 저희 등록된 제품인데 1700F에 B460 프로포, 그 다음에 메모리 똑같이,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도 똑같이, 뭐 똑같은 구성입니다. 5600X랑 많은 비싼가 뭐 가격이 똑같은가 그렇습니다. 하여튼 구성도 비슷하고 이런 구성이 있고, 뭐 이것도 지금 특가로 올라와 있거든요. 홈페이지 보시면은. 네. 똑같죠. 생긴 게 똑같습니다. 뭐 대체할 만한 걸로 이런 게 있겠고, 또 화이트 컨셉은 조금 비싸지긴 합니다. 이거는 뭐 내나 그대로 5600X 특가 조합인데, 이건 어떻게 조합을 하냐면은 1700K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490A, 예, 비싼 메인보드죠. 램은 그대로 들어가고요. 다른 것도 다 같은 구성입니다. 네. 네, 이것만 이제 보드랑 이것만 바뀐데, 근데 이거는 5600보다는 약 15만원이 비싸지긴 합니다. 인텔도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될게 지금
이 짧은 순간에 인텔도 CPU 금액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왜냐면은 라이젠이 없으니까 인텔로 눈을 많이 돌리거든요. 눈을 돌리면은 또 많이 팔리면은 또 금액이 올라갑니다. 이건 팩트예요. 지금 인텔도 상당히 좋습니다, 여러분. 특히 뭐 10850K 이런 건 지금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고, 하이엔드는 1900i9 또 괜찮은 선택입니다, 여러분. 네. i9에다가 램오버 이빨이 땡기면은 저는 라이젠 어느 정도 5800까지는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. 네.